세상을 그 언어도 월드에서 다른 세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제 작품으로 양 교수님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아서 또 다른 희망,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제 자신에게 희망을 갖고 드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전시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 양현근 교수님 6시간 수업 마치고 오셨어요. 달려오셨고 여기 연구 1반 2반도 오늘 수업 마치자마자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또 교회에서 먼 곳에서 오시고 친척들,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하면서 이 전시 자주 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들 너무 바쁘게 해드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게 되면 뜸들이면서 여러분들이 일만 하면 작품 모았다 하고 이렇게 하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가족들한테도 너무 많이 사랑을 받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할렐루야께는 더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제가 너무 큰 사랑을 받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노후에는 한국대학교 세린 아카데미에서 제가 많은 사랑을 받고 또 가까운 친지분들한테 제가 받기만 하고 살았습니다. 실은 제가 오늘 부끄럽지만 책에다 한 줄 딱 했는데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79위입니다. 하기 전에 제 막내 남동생하고 양 교수님께밖에 말씀 안 드렸어요. 근데 마지막에 책에다 쓰고 싶어서 뭐 한 줄 이렇게 썼는데 제가 70년 살면서 받기만 하고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도움을 청하시면 제가 갖고 있는 거 시간이 허락하고 건강을 이렇게 지키는 한도에서 여러분들 앞으로 돕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할 때 흥분해서 너무 길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 조금 희망을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원대학교 전 총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실 6시 내가 작품을 부릅니다. 노래하는 이유는 근데 아마 같이 있었다는 인연으로 축사를 해달라고 해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근데 악사 와서 보니까 이게 사진인가 아니면 그림인가 혼동이 좀 될 정도였고 또 가만히 보니까 이 하나의 작품이 뭔가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사연이 있는 것 같고 또 색감이 아주 좋고 그래서 참 오늘 눈이 흥황하려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고 또 아까 천고 사랑 이런 것이 깃들어 있어가지고 마음을 아주 풍요롭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작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춘희 작가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립시다. 아마 여러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춘희 교수님 경원대학교에서 이화학 교육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잘하는 새싹들을 가리키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얼굴도 아주 예쁘신 것도 마음도 좋으시고 또 간단하시고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 무지하게 인기가 좋았고 특히 남자 교수를 좋아해요. 죄송합니다. 남자 교수들한테는 아주 인기가 짱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작품이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Another Dream이라고 하셨는데 First Dream은 역시 유아교육적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이 어린애와 관련된 그런 작품이 나오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튼간에 뭐 아주 훌륭한 작품을 내셨고 제가 얼마 전에 앤디 워홀 작품 전용을 가봤어요. 마린 모노를 비롯해서 에릭 프레슬리, 마우쩍도 뭐 쫙 선임이 있었는데 아마 팝 아티스트라고 그러죠. 그나마 상품화된 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떤 기대를 갖고 갔었는데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본부의 10분의 1밖에 감동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아, 그런 생각에 상당히 감명을 많이 받았고, 아, 뭐, 아까 우리 이 교수님께서도 아주 간단하게 하셔서 원래 얘기를 시작하면 한 20분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셔서 그래서 어저께입니다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처럼 건강하시게 자꾸 활동을 많이 해주셔서, 이제 아나더 폴슨한테 아나더 호프와 아나더 해피에서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기대하면서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금 지도 교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저도 반갑습니다. 우리 이준희 작가님 사진전에 함께 축하해 주시고 뒤에서 또 여기를 계속 주신 여러분들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제가 우리 이준희 작가님 책을 낼 때 글에다 그렇게 썼어요. 작은 권위라고. 아, 그랬더니 그 이 작가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제가 더 큰 교수님이 작은 사람이라고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이준희 작가님이 저보다 작아 보이거든요. 이준희 작가님께서 제가 엄청 작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제가 작은 거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번 작업을 하면서 아마 처음엔 좀 힘드셨지만 그 힘드신 과정을 그 이기고 나서 이 작품을 출산하고 나서는 그리고 이제 걸고 나서 굉장히 행복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작년에 1년 전에 우연찮게 초대되어져서 초대전을 할 때에는 사역은 얼마 안 되지 작품은 하셨지 자신도 그 정립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좀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도 그랬었는데 이번 이 두 번째 전시 또 다른 희망을 작품을 만들고 이렇게 걸므로 인해서 이제 제자리에 서서 한 발짝을 뛰어가면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작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도 마지막 이번 작품을 같이 하면서 또한 그 이 자리에 걸 때까지 같이 옆에서 있어줌으로 인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마음을 느끼게 되었는데 무한히 저도 차분해진 것 같고 이춘희 작가님과 더불어서 이 작품 속에 내뿜는 이러한 들어간 작가의 내면의 그 세계들을 같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같이 느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이춘희 작가님은 그 단국대학교 사진예술아카데미에서 4년을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셨어요. 지금 단국대학교가 이번 12월 달에 10기 수료생을 배출할 이 작가님의 가족 소개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소개 이전에 제가 이렇게 뵙는 분이 김동원 교수님, 하우영 교수님 이렇게 얼굴을 뵙는데 인사 좀 해주세요. 선복회 회장님 한사에 박현우 사무총장님 얼굴 보이네요. 사무총장님 박현우님 난 미워하십니까? 모두 박수 보내주십시오. 잠깐 신장수 회장님 가평에서 오셨어요. 얼굴 잠깐 보이셨는데 어디 계세요? 신장수 회장님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왜 나는 소개 안 하지 하는 분 있으시면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오늘 이게 장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식사시 잘 싸워요. 그리고 잘 도와주고 때로는 착하고 어떤 때는 악역을 혼자 나가는 제 남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저희 딸이 큰딸이 딸의 딸이 보일인데 10년 만에 난 저희 집에 마스코트 지우입니다.
4위입니다. 감사 중이라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는 왔었는데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 중 주차가 좀 만만치 않다고 연락하시네요. 이상입니다. 혹시 이렇게 얼굴 뵙는데 이렇게 인사 안 드린 분 있을까요? 두 손 맞으세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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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한 그러한 작품 전시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늘 축하하는 그 건배는 우리의 전시회가 성대히 진행되길 바라고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의 건강과 많은 작품을 드리면서 제가 건배하는 똑같이 건배로 봉창을 하면서 건배를 드리겠습니다. 건배!